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50일의 기적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일 동안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50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속히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50일이 끝나니까 너무 허전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럼 바로 다시 시작할까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50일의 기적 동안에 많은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힘든 게 아니고 사랑의 교제이며 주의 음성 들음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기도를 쉬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기도 시간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밥은 먹지 말라 해도 찾아 먹는데 기도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의 양식은 안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자주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어둠으로 끌어가려는 사탄의 저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지속할 수 없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친구 보내고 분위기를 흩어뜨려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연하게 경험하는 그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실패자는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이요. 인생의 승자는 기도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패자는 인생의 패자요. 기도의 승자는 인생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그 절망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금방 낙담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저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낙엽처럼 아무 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평온한 삶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꿈만았던 사업장이 점점점 기름지게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태풍 만나 무너지고 완전히 다시 복구 불가능할 만큼 큰 위기 속에 딱 닥쳤을 때 왜 내 삶에 이 비극이 임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를 맞아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곰곰이 추적하여 보면 내가 어느새 기도를 중단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공격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마귀의 공격과 저주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기도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지키며 내일의 기도가 모레를 지키며 모레의 기도가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분이 뭐였느냐 하면 기도 생활이었어요.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때문에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려드는 인파에 시달려 피곤했지만 항상 밤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 지친 몸 이끌고 뭐 우리처럼 방석에 앉아서가 아니고 바위 위에 앉아서 탁탁한 바위 위에 앉아서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다 상처받고 이 빠져나간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근능으로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내일 일어나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삶을 보면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주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니 이런 성경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이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평소에는 주님 완전히 등지고 살면서 급하면 주여 도와달라고 저라도 안 도와주겠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평소에 좀 선물도 사주고 착한 짓도 하고 이래야 조금 어릴 때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즉시 도와주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곱빼기 한 번 보이지 않은 사람이 급하다고 와가지고 세상에 돈 1억을 빌려달래. 누가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매일 숨쉬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품에 그리워서 그 품에 안기어 사랑의 속삭임을 통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확정을 관하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 열린다 이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응답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신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소리 좀 울린다니까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됐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면 되는데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에 가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이렇게 두루마리 입고 옷을 쫙 늘어뜨리고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저 세리들과 같이 만드시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창기와 같이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래에 한번 금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십일주를 합니다. 썩어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랬단 말. 그런데 이런 봐보십시다. 우리도 한국 교회 대중기도 시키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다음부터는 딱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데 보십시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읊어요. 몇 분 걸려? 25분 걸려.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했던 말도 하겠던 말도 아브라함 나오면 조금 있으면 또 이삭이 나오고 저 이상 나왔다가 야곱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요셉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까기 시작합니다. 박지수사 까고 김지수사 까고 좀 심하면 목사까지 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외식이라는 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은 조금 자유합니다만은 목사가 된 뒤에 목사가 기도가 삶이어야 하는데 그냥 새벽 말고 밤에 말고 마음을 먹고 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다가 뒤를 자꾸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기도 조금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나는 내게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아니야, 때로는 기도, 믿음이 막 자랄 때는요, 기도할 때 무서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과정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낮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봐주면 좋겠다는 마음. 성도들이 내가 이 신령한 목사님께서 낮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만 그럴까?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그리워 그 품에 안기어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며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노력이 기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느 바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사거리로 들어갑니까? 어느 바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많은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막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단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나와 나만의 대화가 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기도는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주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예요. 이게 딱 내가 그건 잘못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읽어요. 10년 동안 읽어요. 달달달달달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해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웬 할 말이 많은지 중언부언에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방적으로 말 빠른 사람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거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닌데 하도 빨리 씨부리니까 이게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 번 또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막 이러니까 내가 머리에 손을 댈 공간이 없어요. 손맛처럼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랬다. 손목을 살짝 그러면 더 흥분해가지고 아 하고 깡 나자빠져버려. 이거는 성령이 임해서 나자빠진 게 아니고 자기 혈기에 나자빠져버린 이거는. 여러분 그래놓고라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스트레스는 풀려. 그 사람은 기도는 스트레스 해소의 용이에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Prayer is not asking.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고 but listening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 구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다 안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100분의 1, 기능에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기도는 교제예요. 주 곁에 머무는 기쁨, 주 곁에 머무는 행복.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50의 길을 통하여 성령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통나무 같았다가 자꾸 기도하고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조금 느껴지기 시작해요. 조금 느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느껴졌는데 이게 성령이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정말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가지고 50일이 기절 끝난 집에 가면 한 11시 정도 되는데 씻고 뭐 하니까 한 11시 반 12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자려고 하다가 자기 비어서 있는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령님 좀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해 달라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피곤해도 성령님 내게 임재해 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재 한 2시간 지나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자기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 자기가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느껴가지고 가슴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몸에 떨림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저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세 분의 기도의 능력자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어 정말 기도로 세상을 이겨내고 기도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을 적에는 아왕 시대였습니다. 아왕 시대인데 아왕은 자신의 치세 동안 주변 열국과 이렇게 전쟁하기를 싫어서 주변의 나라들 왕들과 사돈 지간을 많이 맺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의 이방 나라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막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시돈이라는 것은 시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시돈 조그마한 시돈 나라는 굉장히 우상의 나라에 바알 신을 만들어내고 아세라 목사를 신을 만들어낸 본국의 시돈 왕이에요. 시돈인데 그 시돈 왕 엘 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당 신과 아세라 목사를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요념했는지 아왕을 완전히 쥐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왕은 이세벨에게 빠져가지고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다 변질시켜서 바알의 선지자를 만들고 아세라 목사의 선지자를 만들고 거부하면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해달라고. 이 우상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이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지금부터 가뭄을 내리사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심판해달라고. 그 비가 내리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사막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니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좋다, 당신의 신 바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시험하자. 모든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들 450, 에사람, 아세람 목상 신, 바알 선지자 400, 또 850명 하고 나 혼자다. 그리고 군사들 다 모아라. 나에서 갈멜산에 다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산당을 짓고 제단을 짓고 거기다 짐승을 올려서 불은 우리가 가져가지 말자.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네들의 신에 기도해라. 그럼 당신네들의 신이 살아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줄 알고 그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믿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니까 자기들 수가 딱 훨씬 많지. 국가 권력을 가졌지. 850명의 선지자지. 그리고 군대도 자기 편같이 느껴지지. 이런데 엘리야는 혼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들을 먼저 불러라. 그래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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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행동을 해가면서 막 불러요. 아침 10시, 11시, 12시, 1시가 돼도 아무 기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설 약을 올립니다. 당신의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당신의 신이 출장 갔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랬더니 막 몸을 해하고 뭐 강춤을 추면서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신을 선지자들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불이 이제 해가 서산에 질 무렵쯤 됐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네들의 신이 불을 못 내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동이에다가 물을 부어라. 물동이에다가 물을 붓다 와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들어 부어라. 그리고 또랑을 파라. 그랬더니 또랑이 물을 워낙 많이 부으니까 물이 쑥쑥 흘러서 또랑을 강그리 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야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부었던 물도랑까지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이 모든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다 죽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제 우상을 지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그냥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말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 이 야고보는 왜 이걸 강조할까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교육합니다. 엘리야 was man just like us. 엘리야 was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에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약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자기 몸이 갈갈이 찢어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여기에 다 걸려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수많은 의심을 한, 만약에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 불이 내릴 것이라는 의심 없는 확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슨 염려를 하고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응답 없던데요. 웃기고 있네.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크게 따라 합시다. 기도란 응답이 올 때까지 한다. 아멘. 그리고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조금 늦는 듯 해도 자기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그 일을 처리하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정되어진 결과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조급해도 기다리고, 불안해도 기다리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느냐? 하나님 응답할 때쯤 되면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가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다 죽여놓고 아방간당에 이르러서 왕이시여 우산을 가지고 오라고. 당신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아직도 태양이 쫙 뜨고 비가 안 온 지가 3년 6개월이나 되는데,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내릴 거라고 우산 가져오라 이러잖아. 그런데 사활을 지켜서 비 올 기미가 있는지 산꼭대기 가서 봐라. 아, 뭐 기미가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 3년 6개월이 기도 비가 안 왔는데 누가 그 기가 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아니야 또 가라.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산꼭대기까지 7번. 이거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의심하지고 내가 기도했으니 비가 올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했으니 비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더니 이것은 뭐냐? 7번은 완전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될 상황 싶을 때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조금 늦은 듯 하며 오는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오래 간직하더라고요. 빨리 복을 받고 빨리 성공한 사람 치고 여러분, 내리막길 걷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딱 단련시킨 뒤에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이하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고 왕의 수업도 맞이하고 지도자 수업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뒤에 필연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적들과 싸워야 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호수아 군대와 화치를 맺은 기브온 거민들과 화치를 맺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택이 다섯 나라의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브온 거민을 치러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 자기와 화치를 맺은 기브온 거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 가기만 하면 성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을 하고 막 싸우면서 이기고 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하면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원수를 다 멸해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태양을 멈춘 거예요. 달을 멈춘 거예요. 기가 막히지.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 머물러라. 따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니도 머물러라. 이런 생각이라도 여러분 하십니까? 어?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 원수들을 빨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먹기만한 우박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다 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도 안 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다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열왕기 하 18장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에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히스기야 왕은 충신한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한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본다. 시작. 주여 저에게. 아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유대 나라로 침공할 때 하나님이 다 쳐부수고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다 늘이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25세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했어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나들을 무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나이 35세 되었을 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35세는 총각입니다. 아멘 합시다. 진짜 이게 진짜 35세 죽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점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충성해도 소용없네. 빨리 죽네. 원망, 불평,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위에 사람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영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들지 않아요. 따져들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 나와도 원망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죽은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병에 걸려서 빨리 유언을 35세 때 유언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어? 안녀장도 지금 몇 살이에요? 57살? 훨씬 더 많이 사는데 오늘 유언하세요.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정말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 나라에 있는 명의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명령하게 이름 시키던 내 병 고치라. 아, 못 고치는 놈 다 죽인다. 이럴 수도 있고 막 산에 올라서 명약 다 찾아다니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그러고도 남아. 아멘 안 하네. 요즘은요 텔레비전에서 희한한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있는 거 나만 난 깨구리 좋다고 해봐서 깨구리 나만 나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막 쫓아다녔는데 다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 48장 38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자,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운명으로 받아들이잖아.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는 걸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크게 하나님의 생각도 바꾸신다. 할렐루야. 니느웨 성에도 요나 사건 니느웨 성도 하나님이 저저 부양불 때려 죽인다고 했는데 니느웨 성 백성들과 왕들이 죄 옷을 입고 말면 3일 금식하니까 하나님 마음 돌려버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니 내가 내 수완에 몇 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하고 어머나 그 다음에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유대 나라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너무 강하고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아수르의 나라에서도 지켜주고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운명을 맡기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미래를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시간에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했다잖아. 이게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만 오면 살아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에너지만 오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재앙과 위기가 와도 히스기야 왕처럼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 저 이사야에게 명령하잖아. 이사야 다시 가라. 이사야 다시 가라. 내가 내 뜻을 철수한다. 할렐루야. 내가 철수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빨리 너무 이뻐서 빨리 천국 데리고 올렸는데 제가 더 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연장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탁 가서 이사야 보고 가서 다시 이야기해. 내가 덤으로 오잖아. 내가 네 생명 15년 연장해 줄게. 이것만 아니고 하나님 좀 미안했던가 봐. 좀 미안했던가 봐.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땅에서 있으나 하늘나라에 있으나 하나님 입장 하늘나라 더 좋잖아. 아멘 합시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땅에 더 있고 싶어 하니까 좋다 그럼 15년 줄게 그러면서 좀 미안하니까 네 원수의 나라들을 다 내가 제거해 줄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슴 저리지 않으면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너의 원수의 나라 아수를 제하여 주고 너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50일이 기적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날 수가 쭉 기도하는 수가 쭉 줄어버리더라고. 내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나 내일부터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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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답이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쉬었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하면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돈의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